그런 내가 팔자가 기구한가? 내가 대장이 돼야지만 잘 사는 사람이거든요. 가족보다도 내가 먼저가 돼야 돼요. 네, 피디님은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. No. 집 안에서 혼자 꼴통짓을 하고 있어야 돼요. 구독, 빵! 좋아요. 안녕하세요. 쌍문동 애기선녀입니다. 이번에 주제는 결혼인데요, 선생님. 네. 결혼해서 운이 트이는 사람, 이 주제입니다. 아, 그쵸. 이겠죠? 말씀해 주실 게 있다고. 있죠? 있는데 제가 조금 얘기를 조금 다른 주제예요, 이거는. 결혼을 하면은 운이 트이는 사람 중에서도 일을 해야 결혼을 함과 동시에 일을 가져야 가정이 잘 되는 사람, 아니면은 일 안 하고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엔 정말 현모양처로 그 안에서 잘 되시는 분들, 이 차이를 또 얘기해 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좀 어려운 주제인데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그 타고 태어난 기운이 애기씨가 전 볼 때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거든요. 여장부다. 좀 과격하게 얘기할 때 있어요. 껍데기는 여잔데 안은 남자다. 여장부다.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내가 팔자가 기구한가? 왜 이렇게 드센가? 왜 이렇게 한번 결혼을 해도 이렇게 편 못 사냐?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분들이 왜 그러냐면 여장부다, 대장부다 하는 거는 내가 대장이 돼야지만 잘 사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이 항상 결혼을 하면 이제 안정적으로 살고 싶으니까 신랑한테만 기댄다든지 가족한테만 너무 헌신을 한다든지 이러면 결혼이 파국이에요. 아, 오히려 헌신을 해서 파국이 되는 거예요? 네. 그래서 꼭 결혼을 해서 운이 트인다 이것보다도 결혼을 해서 내가 어떻게 나한테 맞는 행동에 대처를 하고 사는 게 결혼이라는 이 가정의 울타리가 많이 안정이 되냐 아니면 이게 진짜 파국이냐 요것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외롭기는 해도 가정은 가정이지만 나만의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일을 하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할 말은 똑바로 하고 간다든지 좀 질질 안 끌려가는 게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가족을 잘 이루고 힘들어도 잘 끌고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. 이게 결혼을 하면 운이 트일까, 다른 사람의 운을 뺏어올 수 있을까 이런 것처럼 운이든 운기든 내 뭐 사주팔자든 내 기운이든 간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. 결혼을 하든 내 주변에 누가 있든 뭐든 간에 영향을 받아요. 그러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그 상대방의 운기가 좋으면 내가 운기가 안 좋아도 같이 묻혀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사람이 운기라는 게 백날 첫날 좋은 사람은 없거든요. 처음에는 좋게 시작을 했다 그래도 항상 고비가 올 때를 못 이겨나가면 그 역시도 힘들어요. 그래서 운이 트인다 이것보다 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외로웠던 분들이면 좀 기댈 수 있는 근데 좀 현실을 좀 바사삭 깨야겠어요. 오늘은 외로우신 분들은 타고 태어난 외로움이 있다 그랬잖아요. 그거는 결혼을 해도 안 채워져요. 근데 뭔가 자꾸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나만 뭔가 갈구하던지 계속 메마른 거예요. 그런 분들은 아까 그랬잖아요. 아까 여장부 같은 그 예시도 진짜 외롭거든요. 우리가 쫄병이 대장 생각 안 해주잖아요. 대장이 쫄병 생각해주지 아무도 자기 마음을 모르는 것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. 그런 분들한테 방법은 너무 헌신하지 말고 가족보다도 내가 먼저가 돼야 돼요. 오히려? 네. 그렇다고 이기적으로 막 밖에 가서 나 할 거 다 하고 이러는 한 뜻이 아니고 내가 내 중심이 똑바로 서야 가정을 잘 지켜요. 네. 그러면 아까 예시로 집에서 있어야 잘 되는 분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. 그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가요? 집에 있어야 돼서 잘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랑이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든지 뭔가 외적으로 일을 하면서 펼쳐야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동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한쪽에서는 가정을 지키고 사업적으로 이분한테 운기를 많이 실어줘야지 사업도 잘 되고 집도 잘 지키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. 반대로 남자도 집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. 당연하죠. 그런 남자는 왜 그런 거예요? 지금의 상황에 처한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돈주의가 아니고 항상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거든요. 돈을 벌지 않아도 집에서 내가 청소를 취미를 갖든 산책을 취미로 갖든 운동을 취미로 갖든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.
맨날 상대방만 기다린다거나 상대방한테 다 맞춰서 뭔가를 하면 결국엔 또 힘들어져요. 그래서 돈을 벌지 않는 남자분이라고 해도 그분들 나름대로 무언가를 하는 게 있어야 돼요. 그런 남자분들의 와이프 되시는 분들은 대장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? 기운. 꼭 대장부라고 해서 신랑이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.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근데 또 기운을 몰빵을 해야지만 잘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때는 동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쪽에 완전히 기운을 몰아서 난 집에 있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완전히 기운이 안 섞이면은 그냥 너만의 일을 너대로 해라. 난 나만의 일을 나대로 할게. 이래도 안정되는 분들이 있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해야지만 되는 거지 꼭 오늘 딴따라딴딴 결혼식을 딱 했다고 운이 갑자기 트이는 사람은 없어요. 그게 맞아떨어져야 되죠. 네.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이게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제가 좀 단순 무식한 걸 수도 있는데 사람의 고정관념이 무서운 것 같아요. 저는 배우자 복이 있어요? 뭐 이러잖아요. 배우자 복도 스스로 만들어가야 배우자 복이 들어오는 거지 갑자기 모든 남자가 배우자 복이 딱 들어와서 결혼하자마자 모든 게 달자 이런 사람은 없어요. 저를 예를 들면 결혼했다고 해서 제가 일을 안 할 스타일은 아니니까 네.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처럼 네. PD님은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서 밖에서 내가 기운을 펼치는 게 아니면 우리 애기씨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. Nope. 집 안에서 혼자 꼴통짓을 하고 있어야 돼요. 뭐 도박을 하든 나름대로 뭘 하든 내가 뭐 하든 진짜 완전 정신줄 놓고 있을 때들이 있거든요. 그런 방황의 시절 그러니까 도박했다는 뜻 아닙니다. 우리 PD님이. 그러니까 네, 도박 안 합니다. 도박 안 합니다. 네, 근데 나름대로 방황을 완전히 하던 그게 아니면 내가 바깥에 외적으로 사업을 하든 PD님은 중간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. Nope. 뭐 아니면 도여서 그래. 빨리 끌려고 하신다. 절대 도박 안 합니다, 여러분. 네.